감사합니다.
Thank you.
작년 여름 캠프 때도 했었는데 해가 갈수록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플룻 독주입니다. 조민채 조민채 한가 오동 베니스라는 곡을 연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아시나요? 네. 도성이 원하시죠? 네. 도성이 소나무로 해서. 아까 드럼 치신 분, 네, 소나무 치신 분. 지금 앞, 여기 나으신 분은 지금 쌍둥이 두 명을 저희 카드로 보내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셔서 제가 힘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준비하셨는데, 네, 39명의 아이들이 다 이제 합주를 할 겁니다. 유슬람과 유두밀라 소금이라는 곡하고요, 브람스의 심포니 1번, 네, 연출할 겁니다. 자, 자문들 들어와서. 자, 라이브로 멋있게 등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러분들 악기를 시키잖아요. 그러죠? 예? 어떠신가요? 만족하셔요? 네. 아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소리가 나오다니. 우리 만족하시는 어머님들을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어디, 어디? 제일 저는 만족이 어디예요? 하준이 어머님하고. 그래요. 하준이, 일어나서 하준이. 하준이, 뭐. 가장 좋은 소절 한번 들려보세요. 네. 마지막 학주 한 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음번 또 누가 또 만족하세요? 누구예요? 비올라의 누구? 김민주 준비하세요. 다음. 자, 또 다음 거 준비할 수 있어야 돼. 하준이, 뭐 기회입니다 이거.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일어서. 국민들, 아, 자, 준비. 아무거나. 비올라의 차이가 뭐예요? 소리요. 달라? 비올라하고 바이올 교장 선생님의 집사람도 바이올린 전공이에요. 그래서 비올라하고 바이올라하고 이야기하면 남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비슷해서 한 명만 더 들어보자. 오, 오케이. 나 이름 안 보네요. 나 교장님 이름을 몰라서. 김세윤이요. 좋아요.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시간이 금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셔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준비. 박수가 부족한가 봐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첫 소리부터가 다르잖아요. 네. 잘하네요. 아무튼간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정말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대답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네, 문창우 선생님에게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소리가 빠졌네. 다시 한번 소리와 함성과 박수 소리가 크게 한번 경례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아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선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대도 채워주고 이것저것 행정 업무를 해주셨어요. 자, 우리 지도교사인 양선아 선생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광주구체 오케스트라라는 전통이 있어요.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온 전통이 있고 아침 음악회, 습석음악회가 유명하잖아요. 이 습석음악회는 아침에 등교길의 음악회는 정말 전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 갖고 진행을 하고 교장 선생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연말에 있을 정기 연주회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준비해서 큰 무대에서 이렇게 멋있는 화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도 돼요? 네. 그래요. 제가 오늘 4일 동안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관리해 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서로 간에 경례의 박수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독 여러분과 함께해준 오케스트라 단원 서로
9명의 아이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옆에서